할렐루야. 8월 13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의식주를 염려하지 마라. 이 시대에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는 삶이 무엇일까? 깨달아야지만이 마음이 바뀝니다. 깨닫기 전에는 정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일어났을 때 계백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음을 가지면 산을 옮긴다 였습니다. 섬을 옮기고 산을 옮깁니다. 그게 무엇일까? 깨닫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든다는 것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못 믿으니까 깨달아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이 없는데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아,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계속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슴에 팍팍팍팍 와닿으면 내가 그때 해야지. 가슴에 팍팍 와닿으면 내가 하겠다라는 사람은 못합니다. 와닿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아, 맞구나. 깨우쳐야 합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게 가슴에 팍팍 와닿습니까? 자식이 젊었을 때, 어릴 때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 그게 가슴에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습니다. 감동되지 않습니다. 고려려니. 그러나 시간이 흘러 가다 보면 나는 내 가슴에는 와닿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 깨우치고 믿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엄청난 도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살아야 된다는 바로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문 말씀에 하늘을 섬기는 것과 물질을 섬기는 것,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만 주인으로 섬기도록 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는 포기해라. 하나는 포기해라. 여러분은 어떤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금덩어리가 있고 초라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금덩어리를 택합니다. 왜? 의식주가 다 해결되니까, 내 꿈을 펼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의 그 뒷모습,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인생을 보내시고 곧 죽음을 앞둔, 늘 핍박받고
늘 욕먹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살이. 나 또한 괴롭다. 나 또한 돌에 맞을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뛰어난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왜? 그때 하지 못하면 못하니까. 그때를 놓치면 나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뇌리에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지어 짜내야 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 현 상황 의식주를 염려하지 마라. 의식주 염려하지, 염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의식주 염려할 게 아닙니다.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은 의식주를 염려해야 되겠지요. 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쉽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정말 잘 깨닫고 신할 수 있도록 말씀의 떡을 떼겠습니다. 의익하면 옷이지 않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싶을 것입니다. 비싼 옷, 좋은 옷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입어도 멋있습니다. 어떤 것을 걸쳐도 아름답습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옷보다, 비싼 옷보다, 비싼 옷은 가까이서 보면 표가 납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멋있는 옷은 멀리서 봐도 표가 납니다. 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옷이 날개가 되어야 됩니다. 옷이 날개가 되는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먹는 거, 비싼 거, 고급 음식 먹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스토랑에 가니까 어떻던가요? 너무 좋죠. 뷔페 가니까 너무 좋죠. 그러나 그거 삼시 세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못 먹습니다. 질려버립니다.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진짜 잘 먹고 잘 지낸다가 무엇일까? 여러분, 비싼 음식보다, 고급 음식보다 나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너무 맛있다. 라면을 먹어도 맛있고, 죽을 먹어도 맛있고, 반찬이 없어도 맛있고, 맛있게 먹는다. 깨작깨작깨작 되지 않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는다. 이런 사람은 먹는 것이 해결된 사람입니다. 나는 어떠한 옷을 입어도 멋있다, 아름답다. 옷이 해결된 사람입니다. 입을 옷이 없어. 아, 입을 게 많아. 나는 옷 입을 것이 너무 많아. 그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살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완벽한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부족하게 창조를 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완벽한 집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완벽한 집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섭리의 집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섭리의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집, 너무너무 중요한데 육신이 중요하듯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집,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신이 마음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몸뚱아리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생 영혼
이 영인체, 영신이 여러분의 집이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섭리의 집, 섭리라는 집, 섭리사가 내 집입니다. 거기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그곳에서 힐링이 됩니다. 잘 못 느끼겠지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 좋습니까? 정말 좋은 집, 이보다 더 비싼 집,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행복이 떠나가면 어떡할래요? 행복하지 않으면. 네, 가정이 쪼개진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우울증을 앓고 괴로워한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좋은 집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큰 집이 아니라 할지라도 행복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 섭리길을 잘 갈 수가 있구나. 너무너무 너무너무 뭐랄까, 여러분, 그러한 집은, 그러한 집에 살고 있다. 집이 진짜 좋은 겁니다. 명당입니다. 때가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겠죠. 그것 또한 명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한 집에서 맛있게 먹고, 여러분, 멋있는 옷,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떤 일이 있다. 자신의 죄를 절대 까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감옥에 20년 살다가 왔습니다. 30년 살다가 왔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법이고, 감옥 갔다 왔으니까 나 괜찮아, 벌금 물었으니까 괜찮아,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라. 의인으로 살지 말라. 죄인으로 살아라. 고개 숙이면서 살아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와,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의인이구나 생각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혼자서는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지만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하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죄인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효자는 부모 앞에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효자가 우는 것이지 불효자는 울지 않습니다. 예? 한 번 우는 거 그게 우는 겁니까? 효자는 얼마나 날마다 울겠습니까? 불효자는 한두 번 울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효자는 계속 우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모한테 못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따만한데, 이따만한 사랑을 나한테 줬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고 보답도 못했어. 마음고생만 시켜서 그럼 평생 죄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의식주를 염려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위치에서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깨닫고 깨우치길 원합니다. 믿길 원합니다. 그러면
산이 옮겨지고 섬이 옮겨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날 뵙겠습니다.